왜 박수소리가 없지 봤더니 한술을 쳐도 이게 재밌으니까요. 아, 그걸 몰랐네. 아, 어제 분명히 그대여는 박수가 안 나오는 거야. 그냥 핸드폰 떨어진 한이 있더라도 치세요 좀. 저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. 여러분은 어땠었습니까? 예. 네. 오랜만에 여러분 만나는 거라 수다도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.
제가 예전에 3시간 반, 4시간 공연한 적 있었어요. 진짜 체력 좋았을 때.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2시간 40분, 50분 하다가 이번 공연을 했는데 막 3시간 반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. 근데 그래도 스태프들 고생할까봐 좀 줄여주려고 했는데 못 줄이겠어. 못 줄이겠어요. 왜냐면 여러분들 못 줄이겠어. 그래서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점점 갈수록 여러분과 만남이 적어지잖아요. 예전에는 방송에서도 보고 뭐 행사 내려오고 뭐 콘서트 다 하고 그랬는데 이게 적다 보니까 이게 애틋해지면서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지니까 그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막 숫자도 많이 떠는 것 같아요. 저도 노래도 많이 했지만 오늘 여러분과 꼭 친구가 오랜만에 친구 만나가지고 얘기한 것처럼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요. 자, 지금 전해드릴 거는 저는 솔직히 이제는 예, 저 거의 12년 동안에는요 사랑합니다를 안 했어요. 여러분도 모를 거예요. 오빠 사랑해요. 그래서 내가 저도 사랑합니다 안 했어요. 왜냐면 진짜 내가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나의 노래를 좋아해줘서 내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그냥 해주는 걸까 그런 진정성 때문에 얘기 안 했어요. 근데 언제 한 15년 지나고 나니까 아 이분들은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면서 그 다음부터 저 콘서트에서 자신 있게 얘기해요. 저 진짜 여러분 사랑해요. 사랑합니다. 예, 근데 그래도 쑥스러워서 전하지 못하는 말이 있어요. 그 얘기들 제 멜로디에 담아서 요즘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. 마지막 들었던 내가 나에게도 그런 거고요. 지금 전해드린 노래도 솔직히 말로 하기 좀 쑥스러워요. 근데 꼭 하고 싶어요, 여러분들께. 이런 제 마음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. 전해드릴게요. 여전히 그대를 떠올릴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설레는지 언제나 궁금하고 걱정되는 나의 하루에 늘 고마운 그대가 숨을 쉬죠. 가끔씩 하늘은 보고 지내는지 가슴 벅차게 울고 있는지 숨가쁜 하루에 또 잊지 말길 그대 생각보다 그대 빛나는 사랑
숨쉬는 나도 축구. 예, 핸드폰 좀. 야, 이 모습. 이 모습 그대로 찍고 싶어요. 불 좀 조금만 불 좀. 좀 올려주세요. 아, 너무 올리기. 하트 합시다. 하트. 하나, 둘, 셋. 하트. 한 번 더. 하나, 둘, 셋. 하트. 오케이. 이긴 하트. 제 인생을 확인했으면 하겠습니다. 여러분, 행복했으면 감사합니다.